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이 시간은 프랩으로 스케줄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퀀스는 프랩으로 만들어진 스케줄러입니다. 구현된 스케줄러의 기능은 지난 개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간에 컨트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특정 시간은 매시 매분까지 설정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들어진 스케줄러의 기본 원리부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딱 두 번, 10시 30분, 22시 30분에 특정 컨트롤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프랩을 시작하는 시간은 9시입니다. 다음 컨트롤은 10시 30분에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관리하는 변수에 10시 30분을 대입합니다. 지금은 10시입니다. 아직 10시 30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컨트롤을 실행 안 합니다. 지금은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 컨트롤을 실행하고 다음 시간을 관리하는 변수에 22시 30분을 대입합니다. 이와 같이 스케줄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도 이해했으니 본격적으로 스케줄러를 만들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들 때 사용된 variables i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 sDate, sTime은 startNow의 예약어 뒤에 붙어서 사용합니다. 연산자 idx는 찾을 문자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수정자 sInt는 숫자를 정수형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면 10.0.sInt는 10이 되는 것입니다. 연산자 서브는 문자에 지정된 위치만큼 문자를 자릅니다. 00idxe는 idxe 자릿수부터 두 글자를 자르라는 말입니다. 앞에 0 두 개는 라인 관련이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케줄러를 만들겠습니다. 스케줄러를 실행했을 때의 로그입니다. 프랩을 실행한 시간은 19시 2분이고 다음 실행 시간은 19시 30분 한 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에서 12번 시퀀스, 스케줄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시간 정의, 현재 시간, 다음 시간, 변수에 관한 시퀀스입니다. 13에서 19번 시퀀스, 콤마, 아스트릭, 대시, 슬래시로 표현되는 시 표현식을 사용 가능한 문자로 변환합니다. 20에서 26번 시퀀스, 콤마, 아스트릭, 대시, 슬래시로 표현되는 분 표현식을 사용 가능한 문자로 변환합니다. 27에서 35번 시퀀스, 다음에 실행할 시를 설정합니다. 36에서 46번 시퀀스, 다음에 실행할 분을 설정합니다. 시퀀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 다음 분 변수를 정의합니다. 프랩의 변수는 전역 변수로 어디서 선언을 하든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매크로 중지가 아닌 프랩을 스탑해야만 변수가 초기화됩니다. 즉, 매크로를 중지했다가 다시 실행을 하면 inextH, inextM의 값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스케줄러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용자 매크로에서 처음 시작 시 inextH, inextM 변수를 초기화시켜야 합니다. 크롬 표현식을 관리하는 변수입니다. 현재는 콤마 표현식만 사용 가능합니다. 크롬 H는 19, 크롬 M은 32면 매일 19시 30분에 한 번만 실행을 합니다. 크론 H 19,20, 크론 M 30,35이면 매일 19시 30분, 19시 35분, 20시 30분, 20시 35분 이렇게 4번이 실행이 됩니다. 매크로 시작한 시간을 관리합니다. 우리는 sTime으로 시간을 이용할 예정이지만 sState로 매크로 시작 시간을 구한 이유는 처음 00시의 시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관리합니다. 현재 시간은 다음 시간과 비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inowH는 현재 시, inowM은 현재 분을 관리합니다. istartH00은 다음 시를 계산하기 위해서 00시의 시를 관리합니다. 다음 시분이 0이면 매크로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9번 시퀀스로 이동하여 정상적으로 매크로를 진행합니다. 다음 시분이 0이 아니면 현재 시간과 비교하는 6번 시퀀스로 이동합니다.
현재 시간과 다음 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분을 분으로 변환합니다. 현재 시간이 다음 시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현재의 다음 시간을 구하고 스케줄러를 정상적으로 종료합니다. 현재 시간이 다음 시간보다 작으면 스케줄러를 바로 중지합니다. 만들어진 스케줄러는 프로시저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볼트는 프로시저의 어볼트에 영향을 줍니다. 표현식에 사용되는 부호를 변수로 관리합니다.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1에서 20, 아스트리크, 0/5 등 표현식으로 되어 있는 문자를 스케줄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 포맷 1, 2, 3, 4, 5 등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SHC, SM분은 변환된 문자를 관리합니다. 시를 관리하는 크롬 표현식에 특수 문자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분을 관리하는 크롬 표현식에 특수 문자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시, 표현식을 이용 가능한 문자 포맷으로 변환하는 섹션입니다. 아스트릭 표현식을 변환합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대시 표현식을 변환합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슬래시 표현식을 변환합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콤마 표현식은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변환하는 로직은 없습니다. 문자 앞뒤로 콤마를 추가합니다. 프랩에서 문자 비교를 위해서는 연산자 IDX만 가능합니다. 문자 앞뒤에 콤마 없이 비교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찾고자 하는 문자는 1인데 대상 문자는 1, 11이 있는 경우 문자를 잘못 찾기 때문입니다. 콤마가 앞 또는 뒤에만 있을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콤마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분, 표현식을 이용 가능한 문자 포맷으로 변환하는 섹션입니다. 앞에 시 표현식과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를 구하는 섹션입니다. 루프의 반복수를 관리하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다음 시를 구하기 때문에 24번 반복합니다. 현재 시부터 1시간씩 증가하면서 증가된 시가 다음 시하고 동일한지 체크합니다. 증가된 시가 다음 시하고 같거나 크면 증가된 시를 다음 시에 대입합니다. 다음 분을 구하는 섹션입니다. 루프의 반복수를 관리하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다음 분을 구하기 때문에 최대 60번 반복합니다. 현재의 분부터 1분씩 증가하면서 증가된 분이 다음 분하고 동일한지 체크합니다. 분이 59분에서 0분이 되면 다음 시가 1시간 증가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를 1시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시를 계산하는 시퀀스로 이동합니다. 증가된 분이 다음 분하고 같거나 크면 증가된 분을 다음 분에 대입합니다. 만들어진 시퀀스를 프로시저 컨트롤을 이용하여 프로시저를 만들고 스케줄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표현식을 수정합니다. 22시 30, 31, 32, 33, 40, 41분에 각 1회씩만 실행이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상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 목록에서 체크 올을 선택하여 시퀀스 모두 선택합니다. 1번, 2번 시퀀스는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체크 해제합니다. 오른쪽 메뉴 목록에 클립 SPROC 메뉴를 터치합니다. 프로시저명을 입력하여 프로시저를 만듭니다. 전 디폴트명 그대로 하겠습니다. 프레임 매니지 트레이스 메뉴 탭에서 PROC 탭을 터치합니다. 프로시저 목록 제일 하단에 정상적으로 크롬명으로 프로시저가 만들어집니다.
스케줄러와 프로시저를 테스트할 시퀀스를 새로 만듭니다. 스케줄러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1번 시퀀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론 H, 크론 M은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iNext H, iNext M은 꼭 화면과 같이 선언해주세요. 1분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텔이 되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작하자마자 시간이 맞아떨어져서 바로 텔이 되었네요. 1분 후, 1분 후, 1분 후, 1분 후. 테스트는 잘 되네요. 스케줄러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파일은 디바이스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 안드로이드 기기는 갤럭시 탭 6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차장의 프랩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